엄마의 주방입니다. 너무 타기하지 말래. 응, 알았어. 지금 밖에는 또 스노우가 내리고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오케이! 봉우리야, 코! 봉우리를 뽑아서 던져 만들어줬던 전설이 있대. 높이가 395m의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아니야. 누가 더 아름다워. 한 장수가 태어나거나 큰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명당터. 이걸 저래. 좋아, 학다리. 아. 자, 꼬마 사종 들어갑니다. 서서 서서 살살. 됐어. 꼬마 도구. 아니 제주요. 그러니까 제주 도지사. 도지사. 너 커서 도지사 해라. 어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화순에만 이 서쪽 사이드에만 계속 비가 오면 동쪽 사이드는 우리 거기 있지 광치개비야. 그쪽은 비가 안 와. 진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좀 아니 좀 근처 서쪽에서 이렇게 어, 내일은 좀 크게 이동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있어? 아,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 여기에서 우리 잤던 데에서 튜브 텐트 있는 데에서 하룻밤 자고 더 자. 네. 여기 남쪽은 여기는 서귀포시 남쪽에 어, 여기 서귀포로 가? 서귀포로 아니 네 맛있겠다. 뚝배기? 어 이거 뚝배기 보니까 삼뚝배기? 진짜 고등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먹어봐 손. 먹어 이거. 자 건강하고 잘 챙긴 어린이들 만세. 아 문장 건강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자 상녀 이제 괜찮아? 죽을 뻔했지? 아빠가 그래서 안 타는 거 얼마나 무서운데. 어, 꼬마 괜찮아? 어, 영광을 해. 내가 서비스로. 어, 많이 주셨어요? 그 레일 설매 타고 있는데. 어, 진짜요? 와, 고마워요. 아빠 한 발 써봐. 다 쌌어. 어때? 우와, 근데 진짜 안 맞아. 안 맞지 잘. 표정을 잘 맞추래. 아니 너네가 몰라서 그래. 오 비슷해 비슷해 꼬마. 저 레인 다 있었어. 레인. 아름다 아름다. 성공하십시오. 어서!
제일 오래된 화산이야, 제주도에서. 카메라 멀고 그걸로 인사 찍어줘. 밑에서 드론이 올라오고 있어. 화산이 이쪽에서 분출한 거야. 분출해서 계속 퇴적층이 된 거야. 화산재, 화산돌 이런 게 계속 나온 거야. 층층이 계속 쌓였어. 계속 분출하니까. 오, 드래곤볼, 드래곤볼. 오, 얼굴 빛, 눈빛. 오! 저 밑에는 상어가 있다고 생각해. 뛰지 마, 뛰지 마. 빨리, 통과. 엄청난 협곡이야. 이 안엔 상어가 두 마리 있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 여기서 계속 생활 중이신 꼬마를 만났습니다. 네, 지금 몇 년째 여기서 살고 계십니까? 한 10년째? 아, 10년 되셨군요. 네. 지금 9살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살 걸로 하겠습니다. 우와, 가자. 이게 엄마, 엄마, 이게. 마지막 탈출. 수성선이 여기에 대한 정박해 있는 모습이래요. 여기서 훈련했다. 예, 장갑차, 예. 막 상륙 훈련도 여기서 했네. 아까 거기야 우리 올려고 했던데. 우와 멋있다. 올라가냐. 여기서 불을 피우면 저쪽에서 또 불을 피워서 본부까지 신호 가는 거야. 아, 불아. 파이어. 선이 따뜻하니. 얼마 남았었니? 몰라. 아직 오늘 저녁은 치즈 볶음밥입니다. 치즈 볶음밥? 치즈 김치 볶음밥. 치즈. 야, 오늘 어땠어? 찐빵 말해봐. 어? 재밌었지, 오늘. 재밌었어? 뭐가 오늘 제일 재밌었어? 없어, 다 무서웠어. 어, 진짜? 총 쓰는 것도? 어, 총 쓰는 거 재밌었어. 처음에 좀 무서웠잖아. 왜 이렇게 총을, 난 잘 쓸 줄 알았더니 총 안 쏜다고 그래, 왜? 왜, 너 왜 그래? 저? 난 너가 총 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나? 그, 총 쏘는 거랑, 막 사진 찍을 때, 사진 그 아, 바다 옆에서 많이 찍은 어 거기에서 많이 찍은 것도 재밌었고 어. 바이킹이 바이킹 어땠어? 바이킹도 재밌었고 어 아침에 어, 빨리 정리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어디로? 집으로. 집으로. 왜냐하면 너무 막 비우는 막 억수같이 오고 막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바람도 막 불고 막 너무 좁고 막 밖에 우리가 잠자는 공간 외에는 다 비가 막 들이치는 거야. 너무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 일단 철수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나가겠다. 아, 왜 카라반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람들이 다 카라반이잖아. 카라반이잖아. 카라반인 거야. 저기 캠핑카 완전히 황체된 거지. 우리는 막 짐을 옮기고 싸고 막 너무 정신없어. 막 비 오면 막 또 천막 막 치고 비 막고 막 이게 텐트보다는 한 단계 앞서. 그런데 그게 뭐지? 그 우리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캠핑카네. 우진이 막 듣고 하고 있는 거. 캠핑카 안에서 막 책 읽고 있잖아. 우아하게 비바람. 한 개씩 먹어라. 한 개씩 먹고 있어. 아빠한테. 말고. 그래 고마워. 야 너한테 한 개씩 먹으라고 할 말은 하나도 없어. 한 개씩 두세요. 야 형 엄마 아빠잖아. 진우가 그 말 했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 이중섭 눈물 흘렸어 아빠.
이중섭 거리. 아빠 또 막 그 감정. 이중섭 거리 갔을 때. 성일포 거기 가야 되겠네 다시. 이중섭 거기 거기서 이중섭 방 조그만 데서 네 명이 살 때 제일 행복했대잖아. 지도 그만 할 때만. 진짜 엄마도 그 말을 해줘서 엄마가 다시.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마음을 엄마가. 어제 같은 경우 밤에 엄마는 집에 가고. 엄마 바로 집에 갈 분위기였어. 그렇게 우아한 방을 두고 그 좁은데 한 평도 안 돼 네 명이 앵기가 이렇게 앵기. 진짜 그 말이 진짜. 진짜. 아주 임프레시브했어. 스토리. 이야, 그 진호를 다시 봤어. Make me impressive. 정으로 해봅니다. 이진 어린이. 자, 선우 어린이 바이킹 얼굴 표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왜 발이 나와? 뭐 한데? 근데 왜 발 때문에 나와? 발 안 나오게 놀아, 춥지 않게. 애들하고 할 얘기 많아서 좋아. 그게 애들이 나중에 그 엄마 아빠랑 애들이 커서도 20살이 넘어서도 엄마 아빠랑 공감대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소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 추억이에요, 추억. 아, 그 조금 형 지금 캠핑 갔다면 그 추억이 없어져. 아, 그래. 안 돼. 내가 캠핑이 재미없을 수 아예 그 막 축구 심심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두 번 정도 해 보니까 상당히 기쁘고 재밌고 웃기고 재밌어. 어떤 면이? 기쁘고 재밌고 뭐. 어떤 면이 재밌어? 우리 따뜻한 곳에서 말하고 먹고 자고 먹고. 지내는. 그래. 야, 말 멋져. 멋진 말을 해줘. 캠핑은 재밌다. 뜨거워. 아이씨, 증기. 앙. 야, 조금 있어 마셔.